테슬라에 대한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를 하나씩 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좋은 소식은 테슬라의 기다리는 일이 예상보다 빨리 전력을 복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독일인 기다베를린 등장이 테러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테슬라의 기다베를린 근처에 있는 송전탑이 불에 타면서 이로 인해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다음 주 주말까지 생산이 정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테슬라에게는 2주간 생산 정지라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EDIS의 전무이사인 알렉산더 몬테바우어는 일요일 저녁에 좋은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24시간 내내 빠른 조립 작업을 했고 덕분에 월요일 저녁부터 전력을 다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의 기가베를린 공장에는 전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공장 인근에 전력이 들어온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그 정도의 전기가 복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가베를린의 전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되고 있다는 점을 기뻐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기가베를린의 생산이 예상보다 일찍 재개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봐